I'm back to gay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18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전일은 가벼운 조정 양상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우존스 0.56% 하락, 나스닥 0.21% 하락, 반도체 지수도 0.86% 하락, 독일도 0.04% 하락한 상황입니다만 양호하게 지금 강한 랠리 이후에 가벼운 숨고르기 양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미국 주요 종목들 뭐 특별한 상황 크게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1%대 하락. 자,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7.83% 상승. 인텔 마이너스 1%.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1%대 하락. 자, 화이자 2%대 상승, 모더나는 4%대 하락입니다. 자, 보잉도 최근에 백신 개발 소식들 나오면서 상당히 양호하게 3.54%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원화 강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1106원대 기록하고 있고 위안화의 강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전일 비교적 양호한 숨고르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아직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코스닥은 여전히 한 2주여 동안 좁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것은 여실히 수급에서 나타난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힘없이 매수를 해 들어옵니다. 전일도 코스피에서 3,500억 매수해 줬고요. 기관은 대규모 차익 매물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억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1,300억, 1,400억씩 매도 넣으니까 뭐 강하게 갈 수가 없겠죠. 선물은 여전히 외국인이 매수세 유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적으로 12월물 상황 보자면요. 36,000계약까지 강하게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시장 대응법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크게 떨어지거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뭐 5천억씩 매도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선물을 5천계약씩 막 매도가 나온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코스피 종목은 어느 정도 양호하게 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뭐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19일부터 수도권 그리고 강원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실시한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시장 랠리를 조금 가로막을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강한 코로나 확산세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양호하게 갈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코로나와 함께 한 지 1년은 좀 되지 않습니다만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방역체제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해 봤을 때 엄청난 데미지는 오고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조금 눌리고 있는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이제 조금 힘을 받아서 반등을 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뉴스에는 잘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전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RCEP라 그럽니다. RCEP라 그러는데요. 아시아권 10개국 그리고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한국을 포함한 영내 포괄적 경제협력자 협정. 어렵죠. FTA는 완전한 서로 간의 자유무역, 어떤 협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상황입니다만 상호 호혜주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싫어하는 언론들이 있나요? 그러한 언론들은 기레기라 그러죠. 그죠? RCEP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의 양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0.4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08% 상승 출발, 나스닥도 0.08% 상승 출발, 나스닥은 0.0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원유는요, 백신 소식으로 이제 경제활동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오일의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33달러 인근에서 42달러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했고 조금 박스권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좀처럼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는 한번 무너지고 난 이후에 잘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더 잘 볼 수 있겠죠. 자, 월선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다우,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정을 좀 받긴 합니다만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강세 보일 때는 한 가지 지표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지표? 지금 강하게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이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 이렇게 큰 음봉이 딱 떨어지는지 여부만,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지는지 여부만 일단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특징주로 할 수 있으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진단키트 시즌 10% 가까이 빠졌고요. 진단키트가 상당히 지금 크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8천억이 투입이 된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림 나왔던 항공주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구독 옆에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방송 많이 도움된다 하시면, 그죠? 슈퍼챗도 한 번씩 날려주시고, 그죠? 팬클럽 가입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잘 하진 않습니다만 좀 그래요. 딴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의 표시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자, 시장 상황. 야, 하이닉스가 계속 강세 보이면서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도 전일 1% 조금 못 미치는 조정 받았습니다만 오늘 또 대번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자, 유니캐스트 자율주행 관련 전일 편입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편입 이후에 적당히 저항권에서 지지권에서 매수, 저항권에서 매도 잘 수행하고 있는 팀원도 있고 공식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엠장님 오셨네. 지금 셀트리온 제약에서 완전 단타 매매 끝내주기 하고 있죠. 자, 대표 선수 후보 선수로
상비군으로 일단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함부로 달아드리진 않아요. 참 바쁜 분인데, 그죠? 잘, 닥터K와 합을 잘 맞춰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 현황. 그럼 가볍게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방송 안내에 보면 링크가 있어요.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자, 셀트리온 제약, 신세계, 대우조선해양. 자, 옆에 신용이라고 붙어 있죠. 닥터캔 신용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무리 없이 잘, 수행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운용. 자, 대우조선해양 4%, 셀트리온 3.7%, 신세계 3%. 신세계 5% 있죠? 신세계. 자, 저거 한 번이냐? 아니죠. 밑에 지금 셀트리온 제약 세번 먹고 있어요. 자, 하이닉스도 7%대. 수익.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 셀트리온 제약 수익. 삼성전기 롯데하이마트. 자, 셀트리온 제약. 여기가 이제 9%대 수익. 먹고 먹고 또 먹고. 예이야. 야, 하이닉스 강하게 간다. 참, 10만 원 넘어가네요. 나 웃겨 죽겠어. 핸드폰도 옆에 열려 있거든요. 얘가 하이 빅스비 그 시그널 있지 않습니까? 하이마트 여기만 하면 옆에서 반응을 합니다. 하이마트가 아니라 하이닉스요. 아, 웃겨요, 진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도 외국인 코스피 매수, 선물 매수 지속됩니다. 아직까지는 뭐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관은 오늘도 팔려는 모양입니다. 기관은 잘안 바꾸거든요. 기관은 지금 단기 고점 보이다 싶어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 실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오늘도 좀 세게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적당한 수준으로 미국도 살짝 쉬어갔으니, 우리도 뭐 적당한 수준으로 살짝 숨고르기 노 프라블럼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일단 빨간불 들어왔어요. 네이버 카카오 너무 많이 쉬었거든요. 오늘 한번 갈수 있는 순환매 타이밍은 됐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뒤늦게 따라가면 안 돼요.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와, 진단키트 또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투자할 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닥터케이도 예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2007년도 이럴 때 조선주가 정말 강세였거든요. 그러면 뭐 거기서 주목을 하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무너지고 있는데요. 야,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까? 저점 매수를 해볼까? 하면서 자꾸 들이대거든요. 시장은 다른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죠? 시젠, 진단키트, 이쪽에 꼽혀가지고
자꾸 저점 매수하겠다고 들이대는데 어저께 마감 방송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CGN 추가 하락할 가능성 높으니까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 제시했거든요.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추세고 그것이 공부가 제대로 돼 있다면 판단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호하게 상승 중이고요. 자, 자동차 관련도 뭐 비교적 양호하고요. 자, 조선주가 오늘 조금 쉬어갈 모양입니다. 조선주 최근에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자, 증권주도 일단 최근에 양호한 흐름. 자, 그린 뉴딜도 이제 한번 돌아설 때 됐거든요. 그린 뉴딜 일단은 뭐 양호한 정도고요. 비트코인이 날아갑니다. 비트코인. 반도체 소부장도 반등 나오는 것 같고요. 자, 2차전지도 일단은 자, 어저께 방송했던 두 섹터 조심해라 했는데 둘다 빠지잖아요. 방송 그거 봤다. 마감 방송 봤다. 1번 눌러 예이야. 그죠? 조금 이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그거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둘 다. 근데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널. 추가로 빠지잖아요. 추가로. 어저께 하루 8% 빠지니까 조금 싸다 싶어서 덜렁 산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선물이 좀 쳐져요. 미국 선물 쳐지면 우리 혼자 가기 힘들잖아요. 미국 어저께도 빠졌는데. 신규 매수 자제하십시오.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면 안 돼요. 조정 받으면 매수해야 됩니다. 자, 언제 차익 실현하느냐. 그거 보고 있는 시점이지. 사 들어가는 시점 아니에요. 조금 조정 받으면. 사 들어가십시오. 지금 아닙니다. 자, 바이오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인데요.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마이너스권입니다만, 셀트리온 삼형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케미칼 등 주요 대형 바이오주는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5G 그리고 휴대폰 부품, 수소차, 그린 뉴딜, 언택트 이런 섹터가 너무 소외된 경향이 좀 있거든요. 시장이 지금 현재 비교적 양호하게 가고 있고 강하게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약간 쉬어갈 때 걔들이 바톤 터치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2.18%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톤 터치 할수 있다고요. 보면 얘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자, 조선 금융 쉬고 있죠. 조선 금융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오늘 추가 상승 못하고 좀힘 떨어지고 있죠. 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거든요. 기관이 자동차도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황. 여기 바톤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가 바톤 이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네이버 정도에서 조금 물려가는 거, 그뭐큰 무리가 있겠습니까? 기다려봐요. 수익이 나는지, 손실 나고 나오는지. 네이버는 사 들어갈 수 있어요. 네이버는. 자, 더존비존이도 참, 현재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언택트 쪽으로 힘을 좀 받을 모양입니다. 시장에, 포인트가, 시장에 매수세가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5G도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에스테크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5G. 그죠? 다른 종목들은 좀 그래요. 그런데 에스테크는 딱 어느 정도 받쳐놨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니까,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니까, 올라타고, 자, 이거 EM장님이 듣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EM장님은 넷마블 여기서 어떻는가 물어봤잖아요? 잘 가네요, 일단. 하지만,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이렇게 한번 올라타고 눌려주고 20일 인근에 지지받을 때가 조금 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넷마블을, 크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요, 위에 아직까지 저항선 많이 있고 어제 오늘 좀 상승합니다만, 빅히트가 보유해서 물량 160만 주가 풀리고 이렇게 한다면 또 주춤할 수 있거든요. 저는 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 그래서 빅히트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오늘 강하게 가네요. 저 뭡니까, 넷마블. 만약에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틀어막힙니다. 이제 13만 4천원권 아직까지 좀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자, 셀트리온도 강하게 추세 전환 이후에 옆으로 슬슬슬슬 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양 가장 괜찮아요. 자, 더존비존도 일단 플러스 출발.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외국계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무리 없어요. 별로 무리 없습니다. 네이버 오늘 2.5% 가네요. 그동안 왕따 좀 당했거든요. 그죠? 오늘 한번 가자. 그죠? 얘도 네이버도 요새는 한 번씩 올라가면 7% 올라가고 그럽니다. 여기 7%거든요. 그죠? 6.18. 와우. 가자. 요꽁이 닥터K가 네이버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여기 매수하라 그럽니까? 안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적당하니 차익 실현, 내지는 적당히 탈출.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 추가하라 그럽니다. 왜?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고 강하게 돌파했고 눌려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네이버 이런 거는 그냥 반등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지, 여기서 물타기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물타기거든요. 앞전에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그죠? 확실한 물타기거든요. 이거는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신세계 어저께 전략 매도했거든요. 어디까지 예상한다 그랬습니까? 24만원까지 예상한다 그랬거든요. 24만원 인근 가서 딱 빠지네. 그죠? 그런 거 목표치 딱 산정했다 무시하지 말고 그냥 차익 실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조정. 한 번에 끝났느냐? 적당히 눌려주면 또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LG화학은 어저께 추가했어요. 그죠? 딱 이평선 지지권 아닙니까? 추가 성공. 대번에 매수 단가 인근입니다. 이거 불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불이 어저께 뭐 불이야기가 어저께 오늘 이야기입니까? 벌써 이야기 있었어요. 불이야기가 배터리 그죠? 근데 주가는 엄청난 상승합니다. 그 화재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도 않아요. 아직까지 2차전지도 조정받고 다시 반등 구간입니다. 자, 유니캐스트도 자율주행 관련 전일 매수 위에 상승, 지금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2차, 아, 그린 뉴딜이가 좀 가야 되는데, 그죠? 전일 기관 내공이 쌍끌이 돌았습니다. 유니슨. 자, 코스닥을 외국인이 215억 매수해주고요. 코스피는 기관 내공이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삼성전자도 차익 실현해 나가시길 권유드려요. 올 만큼 왔습니다. 자, 선물 여전히 980개 외국인 매수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또 아주 양호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네이버 반등 한 번만 더 나오면 되고, 도전비 좀 한 번만 올라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잘 먹어오고 있고, 유니스니가 조금 빠져있습니다만, 이거 빠졌다 하더라도 기존에 먹어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속 먹어오고 있거든, 계속. 그죠? 최근에 손절한 거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 먹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긴 뭐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좋은데도 못 먹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겠지만, 그죠? 아쉬움도 좀 있고, 그죠? 상승하는 거 다 못 먹은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저는 후회 없어요. 시장이 그렇게 안심하면서 온 상황은 아닙니다. 안심하면서 마음 푹 놓고 온건 아니거든요. 그럼 손실을 보지 않겠다, 조그만 수익이라도 차곡차곡 챙기면서 가겠다, 그 전략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중에 홈런 한 번씩 나오면, 셀트리온 제약과 같이 홈런 한 번씩 나오면, 그죠? 좋은 거고요. 나머지 차곡차곡 챙겨갑니다. 누가 나중에 오래 살아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오래 살아남는지.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대박 수익 노리는 것도 좋은데, 차곡차곡 3%, 5%, 3%, 5% 흔들흔들 그린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는 게 나중에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Yo, Disco. 신세계는 목표치 24만원이다 이야기를 딱 했는데, 24만원 딱 찍고 내려오네. 그지? 디스코는 좋아 죽겠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세계, 맥쿼리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었잖아. 그지? 자, 네이버 2.5% 갑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적당히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조선주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챙겨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선주 밀리잖아요, 봐. 그죠?
이제 뭐 없나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제 돌아서려 하는 2차 전지도 관심 가질 수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너무 많이 빠졌어. 이런 생각할 겁니다. 저 셀트리온 제약 대번에 플러스 전환입니다. 포트폴리오 뻘개 지고 있습니다. 뻘개 지고 있어요. 자, 도전비전이도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와우, 코스닥 띄웁니다. 자, 코스닥도 2주 가까이 옆으로 기었는데요. 그래도 20일 훼손하지 않고 적당히 여기서 숨고르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 빵! 지금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응축했거든요. 이만큼 강하게 갖고 조정받았고 다시 간다면 목표치, 그럼 가볍게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767에서 852.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아, 계산 안 돼. 계산기 해야 돼. 괜히 암산하겠다고 하다가 더 늦어요. 767 하면 85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 85 더하면 됩니다. 910 넣으네요. 905잖아요, 그죠? 910에 목표치로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이는, 여기를 돌파하면요, 850대를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코스닥이 좀 억눌려 있었는데 오늘 외국인 들어옵니다.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고 이제 코스닥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질 정도의 타이밍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잘 가면, 그죠?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5G 종목이라든지 굳이 못 가야 될 이유 있을까요?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바이오가 불을 뿜습니다. 바이오가 불을 뿜는다니까 좀 그래요. 다 빨갛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진단 키트도 마이너스권에서 대번 플러스권 돌아섰고요. 자, 핀테크도 플러스. 자, 5G 플러스 돌아섰습니다. 에스테크 1.5% 상승. 자, 그린뉴딜 반반이에요. 돌아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 퍼펙트하게 갈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팔아도 되지. 신세계 안 팔아도 돼. 근데 팔았다가 밑에서 받아놓고 할줄 아는데 뭐안팔 이유는 없지, 닥터케이는. 자, 그런 고민을 요새 많이 합니다. 좀 전에 디스코는 신세계를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중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요. 야, 이거 잠깐 눌리고 치고 올라가면 또 양호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사실 어저께 장 초반에 밀릴 때 바로 절반 던지고 나중에 다 던져버렸거든요. 아니야, 처음에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여기 240을 한 번에 못 넘을 것 같아. 왜? 비교적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고 적당히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사놓으면 돼 하고 그렇게 판단 내리기가, 최근에 조금은 예전에 다른 상황에 비해서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한쪽 섹터로 몰린 쪽 애들이 강하게 가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주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챙기는 걸로 저는 결론 내렸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 잘 가고요. 자, 5G 오늘 돌아서니까, 자, 에스테크 20일 딱 인근입니다. 이거 살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공식 추천했습니다. 매수 단가 인근입니다. 삼성 SDS
저번에도 6% 먹었다면서. 다 들어섰네. 나쁘지 않네. 양호. 176,500원이면 홀딩. 또 들어갔다. 포인트가 좋네. 자, 시장의 상황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러한 모습들. 이게 극단적으로 강하게 올라와서 비교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게 없잖아. 이게 봐봐. 그죠? 5일선 타고 오면서 쫙 그냥 잘 가고 있죠? 오늘 코스피가 이제 조금 처질지, 어떨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때리고 있으니까 아마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음봉이 이렇게 5일선 인근으로 크게 떨어지면 이제 차익 실현도 좀해 나가시라. 그리고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매수세 몰릴 것 같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이렇게 음봉 크게 떨어지면 쳐다보고 있지 마요. 라온 시큐어는 어저께 본것 같고 박스권인 것 같던데 비교적 양호. 라온 시큐어 홀딩 가능. 한국 토지 신탁. 1850원. 추세 돌려냈으니까 양호. 닥터키에도 비트코인, 그죠? 비덴트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근데 안 할랍니다. 그죠? 이거는 빠른 손절, 빠른 차익 실현, 바바바바박!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한테 소개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어요. 팔았다가도 돌아선다 싶은, 손절했다가도 대번에 다시 사놓고, 손절했다가 사놓는데 또 빠지면 바로 또 손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적합하지 않아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도 넣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로 조정권입니다. 어제부터 조정권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오늘 확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조정 확실하게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 다 들고 있지 마십시오. 적당히 좀 차익 실현했다가 조금 적당히 눌려주고 난 다음에 팔아먹었던 거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강세 보이고요. 그 다음에 5G 그동안 많이 소외됐습니다. 다시 돌아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 반반인데요. 자, 그동안 조금 강해갔던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은 쉬어주는 반면에 5G, 언택트 이런 섹터들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장 정리 오늘 해드렸고요. 자, 생방송은 9시 50분까지 이어갑니다. 자, 좋아요, 구독 옆에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자, 카페 링크 따라 들어가셔서
수익률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가입 절차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